여호와께서 너를 언제나 이끄시고 땡볕이 내릴 때는 마른 땅에서도 배불리시며 내 뼈를 단단하게 하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이사야 58장 11절. 주님, 팬데믹 시대에 위험에 노출된 분들 중 해외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해외에서 고국으로 피신하고 싶어도 현지에 믿음으로 낳고 양육하는 자녀들을 놓고 올수 없어 자청해서 위험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주님, 성령의 두루마기로 감싸서 보호해 주옵소서. 땡볕이 내리쬐는 마른 땅에서 배를 불리는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되게 하소서.